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만 순도 100%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사역이 될 것이요. 그러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종교생활 그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사역이 되고 마는 것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이래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십시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습니까? 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다 믿어야지 다 믿는 것이지, 성경 66권을 다 해야지 그것이 믿음이지. 사람을 믿어도 우리가 다 믿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을 따라다녀도 그 사람을 다 믿어야지 그 사람이 주는 거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주는 권력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왕에게 충성해도 진짜 충성해야지 가짜로 충성하면 다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 요만큼 믿어가지고는 믿음 없는 것입니다. 다 믿어야지 그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근심이 있는 자들은 믿음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고 떨립니까? 하나님 말씀이 두렵고 떨립니까?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말라 했으면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믿어라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명령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러 쓰리라. 반드시 이미 이제는 십자가로 2000년 전에 우리의 거처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잡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잡고 세상의 두려움에 빠져서 세상의 번영에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믿음은 온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우리의 거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까? 바로 그 아들을 우리 대신에 죽이시고 그 거처를 마련한 것입니다. 피값으로. 그러니 너희들이 진실로 진실로 그 십자가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이 골고다 언덕에 있으니 가서 찾으라. 골고다 언덕에 그 사랑을 찾으라. 십자가의 감동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감동 없으면 회심 이룰 수 없고 아무도 회심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그걸 다 봤고 모든 것을 다 봤기 때문에 그 120명은 그저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 싶어서 그 십자가의 감동으로 신랑이 보고 싶어서 그저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오십니다. 십자가를 기뻐할 때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가 넘칠 때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온전한 기도 그래야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조지 밀러의 5만 번 이상 기도 우리도 가능하고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끝내는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온전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죄가 그대로 있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락도 받을 수도 없고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조지 밀러도 말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이 말씀 한 자락도 알 수가 없다고. 그래,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이 성경을 알수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성경책 펴놓고 백독한다고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이라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인데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만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겟세마네 기도 마지막 기도로 오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온전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했고, 사도행전의 온전한 그 역사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고, 오로지 떡과 포도주를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땅 끝까지 알리는 것, 그룹관 성찬식을 한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들도 그룹관 성찬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래야 2000년 전에 우리들이 거할 곳다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가 뭐를 잡습니까? 오늘도 세상의 염려로 세상을 잡고 세상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아직도 세상에 있기 때문에 주여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기도합니다.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감동을 우리 안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세상 감동만 있기 때문에 우리의 꿈은 세상,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100% 세상에서 잘 돼가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루고 무슨 천국이 있습니까? 절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 종교인 것입니다. 저주의 기복 종교는 세상 것을 위해서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성경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하여 조지 밀러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회심한 것입니다. 회심한 이유는 사례금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조지 밀러는 5만 명 이상 기도를 이루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두 아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52년이나 기도했습니다. 52년 동안이나. 포기하지 말라. 포기해버리면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초대교회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세례를 줬다고 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우리 아무나 세례 주지 않습니까? 아무나 세례 줍니다. 반드시 말씀은 행하는 것이요, 축복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은 우리의 그 신혼집, 신랑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신혼집 내가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잡습니까? 이 성경 66권을 행해야지. 알아라고 합니다. 신명기 7장에서 알아라고 합니다. 알라. 하나님을 알라. 이 모든 축복을 알라. 하나님의 그 은밀한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그래야 됩니다. 성령 없는 믿음이 없고, 성령 없는 교회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충만하지 아니하면 믿음 되지 않습니다. 요만큼만 됩니다. 믿음이 요만큼만 천국 갑니다. 되겠습니까? 요만큼만 기도합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동이고, 믿음은 온전한 기도, 그리하여 인내할 수 있고, 그리하여 순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행할 수 있는 그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돼서, 즉 순종을 이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전부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전한 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천국은 온전합니다. 이 세상은 폐역합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반드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지키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행하면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한 그 신혼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부지런한 종아, 그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뭘 잡으시겠습니까? 오늘도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새벽을 깨우고 진실로 진실로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나아가겠습니까?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은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야 아침을 깨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자는 성도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기복신앙인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온전한 걸 잡아야 됩니다. 아무거나 잡는다고 교회되지 않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여 천태까지 복을 주리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천년만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리하여 이제는 아는 자들은 압니다. 그러나 모르는 자들은 영원히 모르고 지금도 모르고 앞으로도 모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누가 압니까? 바로 사도들이 진실로 진실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절 거듭난 그 사도들이 알고 120명도 알았고 3,000명도 알았고 5,000명도 알았고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왜 그럽니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아버지의 영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감동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하여 우리도 인내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 3,000명, 5,000명이 인내를 잃은 것처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죽을 때까지 충성한 것처럼 우리도 인내를 이루고 그래요. 끝내는 순종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구원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지켜야지. 그래야 죄가 없는 것입니다. 요만큼만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죄가 돼서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을 알아야 됩니다. 아는 자들은 말씀을 지킬 것이요, 모르는 자들은 세상 복만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모르기 때문에,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넓은 길에 있기 때문에, 넓은 길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 의식주를 구합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이방인들. 반드시 우리는 이방인에서 떠나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만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인데 어찌 우리가 세상 것을 잡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 신약의 모든 말씀 다 지키면 구약도 다 지키게 되고 천국의 모든 법을 다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천국인이 되는 것이지. 지금 지켜야 됩니다. 지금 천국의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리하여 파란불일 때만 가고 절대 빨간불이면 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절대 하지 않는 것.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아직 모릅니다. 열두 사도가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열두 사도 중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팔아버렸고 사도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고 배반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그때는 그리스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되지 못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시대, 성령의 시대입니다. 바로 성령의 시대, 성령 없는 자는 절대로 믿음 없고, 성령 없는 자는 교회가 아니며, 성령 없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가득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세상 염려가 가득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만 두렵고 떨림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리요? 반드시 우리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경하게 되는 그 역사로 흘러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하여 우리는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은 그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요,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꿈으로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아직도 알지 못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끝내는 우리가 다 이룹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이미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날마다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을 기뻐하는 자는 신랑의 말을 기뻐할 것이요, 그리하여 신랑의 말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지 따라갈 수 있고 신랑의 이 사랑에 감동돼야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여서 생명, 그 나라 위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생명 되시겠습니까? 반드시 반드시 성령께서 오시면,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지 뮬러처럼 바뀝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52년이 걸려도 오직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직도 세상에 있습니까? 교회 와서도 세상에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저 기복신앙이고 종교생활, 겨우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찬양이 되겠습니까? 절대 찬양되지 않습니다. 찬양이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오로지 말씀을 구하는 그 마음, 십자가의 감동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과 진리로 찬미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영과 진리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 말씀이 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행하라, 계속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행하라 또 하지 말라, 이 말씀이 20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 이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믿는다고 말하고 뭘 믿습니까 도대체?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뭡니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사망이요, 하나님의 거처에 도달할 수 없고 그저 패역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패역한 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원 받았다고 말하고 정신없는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다 믿는 것, 십자가에 감동이 된 사람은 세상 염려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염려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조지 밀러처럼 5000번 이상 기도하고 조지 밀러처럼 5만 번 이상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이 세상을 구원해 내야 됩니다.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목사들만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구원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합니다. 목사든지 장로든지 누구든지 집사든지 내가 세상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감동으로 그 감동을 전해야 됩니다. 반드시 어떤 사람이라도 십자가의 감동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실로 온전한 사순절이요, 온전한 부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이 없는데 어찌 부활하겠습니까? 말로만 사순절이요, 그저 세상의 사순절로는 절대 하늘의 거처를 우리가 탐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지금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 똑같습니다. 길도 천국이요, 진리도 천국이요, 생명도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길도 말씀이요, 진리도 말씀이요, 생명도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다. 바로 하나님은 천국이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말씀을 반드시 반드시 온전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시지 아니하면 말씀을 절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이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라. 그리하면 온전하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감동 안에 거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가 회심을 이루면, 날마다 기도합니다. 쉬지 않는 기도. 반드시 우리는 그 감동함으로 거룩한 신부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아니요, 그저 등장만 있는 처녀인 것입니다. 세상의 처녀들 참을 수가 없고 인내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들을 세상의 기도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진실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생명,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오늘도 말씀, 내일도 말씀, 그리하여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실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구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우리는 그 구원을 쟁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께서 이제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그 감옥에서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도 이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의 확신이 들어가 버리면 이미 죽은 자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실이라,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하고 내가 날마다 행하고 그리하여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동행, 그리하여 영과 진리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자,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 그리하여 초대교회의 온전한 길로 걸어가는 자들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 그리하여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말. 그래요. 진실로 믿음은 일대일이요, 믿음은 진실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면 날마다 포기합니다. 날마다 12번도 더 포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 세상도 이루지 못하고 천국도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에 온 보람이 없이 이 세상도 그렇게 쩔쩔매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가서 영원히 쩔쩔매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근신하여 깨어서 저 우는 사자처럼 삼핏자를 다 삼켜버리는 저 지옥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반드시 반드시 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삼위일체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삼위일체의 역사가 절대로 절대로 경험하지 않고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오시지 못하고는 삼위일체 그 역사를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더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아들을 구할 때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바로 그 은밀한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래서 다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그리하여 천대까지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